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시청자님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큐비스. 휴비스, 얼마에 매수하셨고요? 5,910원이야.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0%야. 이 종목은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마스크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차트가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차트가 좋아서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요. 예. 근데 그래도 일단은 예상하신 대로 오늘 급등은 나왔어요. 그쵸? 예. 일단은 마스크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목이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 어디서 좀 수익 실현하면은 좀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정재훈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거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나요? 중장기로 봤습니다. 중장기로요?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트의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버님. 아, 그래요?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예. 월봉상 역배열이에요. 주봉도 역배열이고요. 일봉도 아직까지는 역배열이에요. 한번 상승했다 다시 제대로 빠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테마의 흐름들로 엮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 판단에는요, 예. 테마성 흐름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면 전 한번 매도를 할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어떠한 메리트가 있으면 끌고 가야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화학주잖아요, 그죠? 예. 섬유 쪽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기업이. 이 기업이 장섬유, 단섬유 이렇게 섬유를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섹터 중에서는 산업재 쪽 섹터가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요? 이 종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 때는 벗기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남아 있는데, 요 자리 때, 지금 요이 자리 때가 저항 자리 때예요. 그럼 여기도 저항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전 7,000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챙기면서 볼것 같아요. 7,000원, 예. 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고점 자리 때가 241선 자리 때거든요. 예.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버님? 예.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오는데 전 이거 되돌림 자리인 것 같아요. 중장기로 하셨다라는 얘기는 일단 6,000원, 6,050원 요 자리 때 깨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6,000원 자리 때. 6,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챙겨 가시고. 저는 일단 반등이 한번 내일 더 나온다 싶으면 6,700원 언저리 때에서는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 이 추세 때, 요 추세 상단에서도 조금 일부 챙기고, 그렇게 가는 전략이 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